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전공 세미나 영상 콘텐츠 구성원을 발표하게 될 도용팀입니다. 저는 김범용입니다. 우선 목차부터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 팀원이 구성된 계기. 2번, 각자의 다짐. 3번, 배우가 되기로 한 이유. 4번, 팀명이 지어지게 된 이유. 5번, 콘텐츠 구성 과정. 6번, 최종 시놉시스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번에 우리 도용팀이 제작하게 될 영상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얘기를 하는 영상을 제작하게 될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우리부터 솔직해지자 해서 일단 이 발표 영상부터 솔직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네. 팀원이 구성된 계기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과대표신 철 선배가 이렇게 뺑뺑이를 돌려서 이제 팀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네. 하지만 평상시에 마음이 잘 맞는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네, 저는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 범용이의 센스와 유머 그리고 우리 도엽 선배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서로 잘 융합하게 되면서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바로 그 재밌는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범용 씨, 혹시 이번에 영상 촬영을 하면서 하게 되는 각오나 다짐 이런 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예. 아, 지금 말하면 되나요? 아, 예. 아무래도 마지막 학기다 보니까 생각도 많아지고 무엇보다 이제 3년간 함께했던 동기, 선배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가장 가슴이 아려웁니다. 이제 그러다가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가 당장 나의 눈앞에 주어진 과제를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대충이 아닌 최선을 다해 이 과제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혹시 도엽 씨도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곧 입학하는 신입생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어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입니다. 저 또한 신입생이었던 시절이 있었기에 이러한 영상이 하나쯤 있으면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각자의 각오, 다짐 네,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이번에는 그러면 배우가 되기로 한 이유 한 번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범용 씨부터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약간 변태 같죠? 그래서 제가 공포 영화를 보는 것도 감동적인 무언가를 보는 것도 모두 이렇게 소름이 돋는데요. 그중 제가 연기할 때 이렇게 무언가 탁 걸리면서 온몸의 전율이 이렇게 싹 이렇게 흐르는 느낌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연기하는 이유이자 쾌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도엽 씨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살면서 한 번뿐인 인생 다채롭고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면서 다방면으로 지식과 상식을 쌓고 싶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제가 누군가의 연기를 보고 위로를 받고 힘든 시기 힘이 났던 것처럼 다른 누군가에게도 저의 연기를 보고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연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분 모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두분 모두 배우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는지 한번더 생각할 수 있는 인터뷰였고요. 네, 그럼 다음으로 팀명이 지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안 궁금할 수가 없겠어요. 혹시 범용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별뜻 없이 그냥 던졌어요. 도엽 선배한테. 형, 그냥 도용팀으로 하자. 이랬더니, 도협 선배도 바로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었는데, 맞았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도협의 도, 그리고 범용의 용을 따서 이제 도용팀이라고 짓게 되었는데, 하지만 이게 꿈보다 해몽 아니겠습니까, 또? 그래서 점차 이제 별뜻 없이 지은 팀명에다가 탈을 붙이게 되니까 뭔가 그럴듯해진 거예요. 그래서 도용은 또 뭡니까? 표절하다. 이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뜻에서 영감을 받아
이제 제가 뭐 다른 팀이건 아니면 다른 매체건 좋은 것들만 쏙쏙 따라하는 멋쟁이 팀명을 지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또. 예, 잘 들었습니다. 혹시 도엽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범용이가 무심코 던진 말인 도용팀이 어때라는 말에 팀명을 짓게 되었는데, 솔직히 도용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사용되지만, 저희 팀은 좋은 부분만 보고 우리 것으로 만들자는 의미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도엽 씨와 김범용 씨 인터뷰 잘 들었고요. 네, 영상을 제작하기에 앞서 맛보기로 아주 살짝 짧지만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는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저 혼자 진행하게 될 건데요. 우선 컨텐츠 구성 과정부터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제목, 속터뷰, 솔직한 인터뷰, 이제 속에 있는 것을 인터뷰를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목을 설정했고요. 그리고 초기 아이디어. 우리 도원공과대학교 방송연예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1인 인터뷰식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 아이디어. 학교를 잘 모르는 신입생들을 위한 기숙사 콘텐츠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플러스로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제공함으로써 정보 제공에 길잡이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의 취지에 대해서는요. 학교를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정보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조금 더 좋게 혹은 편리하게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 도와주는 형식의 영상을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것은 컨텐츠 구성 과정이었고요. 이제는 확정으로 된 시놉시스 과정입니다. 제목은 여전히 속터뷰로 가기로 했고요. 기획 의도에 대해서는 2021년 3월에 입학 예정인 방송연예 전공 후배들을 위해 방송연예 전공 재학생들에 대한 솔직한 인터뷰를 통해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해줄 겁니다. 꾸밈 없는 그들의 모습과 장단점을 전달해줌으로써 공감을 이끌어낼 예정이고요. 우리 재학생들은 이제 이것도 묘미겠죠? 이제 하나하나씩, 아, 맞아. 아, 그래. 아, 맞아, 그거. 아, 그건 좀 불편했어. 이제 이러한 공감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최종 시놉시스의 구성 내용은 제가 앞전에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도엽 씨와 범용 씨의 영상에 따라서 본인들이 기획했던 의도들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조금 더 나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요. 모두 건강하세요.